자, 두일차 세계국으로 인수분해되는 사람은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라는 생각해 주시고요. X3X, Y제곱 7Y 플러스 K로 놓고요.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 AC가 됩니다. 는 0이죠. 그래서 4y의 제곱 28y 마이너스 4k 플러스 9는 0이에요. 뭐 4로 나누라 그러면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주고 47에 28, 41은 4 이렇게. 여긴 분수가 조금 있긴 있네. 각각의 개수를 한번 표시해 봤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 a c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4 계산해 주고요. 49 플러스 4K 마이너스 9는 0이니까 4K는 40 마이너스 40. 그래서 K가 빼기 10이야. 혹시 이 방법을 썼나요? 아니면 예전처럼 뭐 다른 방법을 썼나요?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던 너가 나한테 얘기해준 그런 이제 계수 맞추기 방식은 좀 한계가 있어.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는 잘안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걸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주면 좀 좋겠어요.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 되는 것이 바로 두 일차 세계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요. 왜 그래요? 자, 그럼 한번 수업을 이제 거꾸로 해볼까나? 봐봐봐. 뭐 얘를 가지고 먼저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두 일차 세계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건 AX, BY, C 또 PX, QY, R 이런 느낌이거든? 이런 느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인수분해할 때 우리가 그때 내가 얘기해줬잖아.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있을 때 이거를 인수분해하려고 하면 근의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한 적 있죠? 이걸 방정식처럼 생각하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빼기 4ac 해서 이 1에 빼기 3 더하기 빼기 1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루트가 없죠?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루트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을 얘처럼 계산을 하려고 하면, 할수 있단 말이야. 근의 공식을, 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야. 그럼 이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2y 플러스 4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 초록색이 판별식이라고. 근데 y가 이렇게 루트를 쓰고 있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건 1차식이 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루트가 있어서는 이 루트를 박차고 나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저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한 제곱이어야 돼. 맞니? 완전 제곱이어야 돼요. 저 초록색 사람은. 그 초록색 사람이 완전히 제곱이 되려면 y에 대한 2차식이죠? y의 2차식이 완전히 제곱이 되려면 그 사람의 2차식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이어야 되죠. 완전 제곱이려면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초록색 D도 판별식이지만 그 초록색으로부터 얻은 새빨간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D1의 판별식 D2는 0이 나와야 된다고란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D1의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D1의 판별식인 D2가 0이어야 돼. 즉,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어야 돼. 라는 얘기가 여기서 생겨난 거야. 즉, 근의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로 생각하다 보니
저런 결론에 도달한 거죠. 여기서의 이제 공식은 생각의 도구가 되었단다. 자, 지금까지 좀 이게 수업이에요. 자, 이 수업을 여러 번 들으면서 이 부분을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